앉으십시오.
나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마음으로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마침내 어떻게 당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는지 지금 묵상합시다. 또한 바스카로 이룩한 이 구원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있었는데 어둠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아시다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치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치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묻을 땅이다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에 돋게 하라 하시다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빈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빈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빈 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서 큰 빈 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빈 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밤과 낮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울거리고 새들은 땅이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울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짚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짚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짚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에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른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른 날에 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조롱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포도처럼 부르셨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세세 흔들리지 않으리다.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골짜기마다 샘물을 터뜨리시니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기적이 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거처에서 산에도 물 대시니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남을 돕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모두 이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이 창조된 것은 참으로 온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스카 제물이 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더욱 온유한 업적이옵니다. 저희가 모두 이 위대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알려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왔습니다. 살출기의 말씀입니다.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되어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전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햇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스라엘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물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놓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주님을 찬양하세 끊임없이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끊임없이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끊임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합니다.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세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불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궂으셨나이다. 주님을 찬양하세 끊임없이 높으신 분.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을 찬양하세 끊임없이 높으신 분. 모두 일어섭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거의 남 이집트에 사용하신 기력을 오늘도 이루시니 주님의 전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밖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세례 성사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어 이스라엘의 특전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모두 앉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밥 없이 술과 젖은 사람,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울
것에 수고를 부리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의